예, 한국통신 멀티미디어 연구소의 김영석입니다.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좌장께서 아주 안절부절하시는 것 같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통신에서는 지금 국내 M번 해외 피딩을 맡고 있고요. M번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상업 ISP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상업 ISP 입장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ISP들이 선뜻 그러니까 포지티브 트래픽이라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는 나쁜 트래픽은 아닌데 그 상업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넷에서 해외 국내 엠보 피딩을 맡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엠본 서비스의 영역으로 여겨져 있던 랜 호스트들, 그것보다 더 서비스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다이얼업 엠본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엠본 서비스의 리미테이션은 IP 자체를 스태틱 IP를 가진 인터넷 호스트들, 그래서 터널링이 먼저 필요했었죠. 그래서 엠본 서비스 에리어를 인터넷 퍼머넌트 인터넷 호스트로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내년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서비스를 하게 될이 다이얼업 엠본 서비스는 저희가 멀티캐스트 포워딩 서비스, MFS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까지 엠본 서비스를 다이얼업이죠. 그러니까 모뎀을 통해서 접속하는 가입자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가 유저 측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터널링이라는 개념을 통하지 않고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포워딩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얼업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겠고요. 기존의 다이얼업 유저들은 일반적인 웹 트래픽 같은 걸 받기 위한 PPP 커넥션만 맺으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MFS 임플리멘테이션은 우선 크게 ISP 사이드하고 유저 사이드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ISP에서는 NAS 장비, 멀티캐스트 포워딩 펑션이 있는, 캐피빌리티가 있는 NAS 장비, 네트워크 억세스 서버를 준비하면 됩니다. 나스라는 것은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물론 통신 장비 중에 하나인데, 다이얼업 가입자들의 접속을 받는 모뎀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모뎀 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MFS,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용자의 인증 과정이 필요하겠고, 그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사용자별로, 그러니까 각 사용자가 접속한, 현재 커런트 사용자가 접속한 그 모뎀 포트에 멀티캐스트 포워딩 펑션을 이네이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멀티캐스트 세션을 받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웹 트래픽 같은 것을 본다면은 그것을 이제 잘라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을 가진 나스 장비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뒤에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요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유저 사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특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로컬 ISP로 PPP 접속을 맺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런트 엠번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실행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계략적인 구성도는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MFS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운데 새로 들어가는 장비는 요거, 그러니까 ISP 사이드에 필요한 NAS 장비 모양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다이얼업 유저들은 PSTN망이나, 그러니까 288 모뎀 같은 거다, 아니면은 ISDN. 그러니까 64K나 128K의 ISDN 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로컬 ISP에 PPP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MFSG라는 멀티캐스트 포워딩 서비스 게이트웨이라는 NAS 장비에서는 이 사용자를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하는 서버는 MFSC가 됩니다. 컨트롤러 서버. 그래서 이 사용자가 실제로 나의 ISP,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고 또 멀티캐스팅이 가능한 가입자다 라는 것을 인증을 하고 그 가입자가 접속된 포트로 멀티캐스트 포워딩을, 그러니까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포워딩해주는 그런 이네이블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실제로 코넷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이 서비스를 어나운스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288 모뎀 접속 사용자들은 실제로 이 서비스가 구현이 되더라도 크게 화상이나 오디오 데이터를 받는데 충분한 가입자 루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소용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ISDN 같은 조금 더 밴드위스가 높은 가입자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기존 엠본 서비스를 집에서도, 그러니까 다이얼업 모뎀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포더웍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 좀더 하이스피드의
가입자 루프를 확보를 해야 되는요.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솔루션으로는 56K 모뎀이라든가 아니면 ISDN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뭐 네트워크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비스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다양한 콘텐츠들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좀 영향가 있는 정보들이 이제 N번상에 많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공짜거나 아니면 또 유료화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적인 측면의 접근도 또 크게 나쁘지 않은 한 가지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제 실제 유료 서비스나 또는 부가 서비스 형태가 된다면 그 서비스의 관리 측면도 ISP에서는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해외 터널 같은 그것이 ISP 간의 협조를 통해서 국내 N번 피딩이 좀 로드 쉐어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머리 백업 터널 체제로 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